네, 심재곤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 그 외교부와 통일부에 의논 요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국제교류재단에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지난 그 88올림픽 그 메달리스트 초청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우선 그 지난 88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고, 당연히 그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주최 남북 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국제적 여론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그 외교부에서 올라온 예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제교류재단과 협력해서 함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 위원 발의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부에다도 하나 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해양 목사님, 또 김원웅 광복회장님, 그 다음에 법타 스님 등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사단법인 결의살림 공동체라는 그 사단법인이 오래전부터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그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를 감안해서 북측 그 종교인들과 협의해서 북측으로부터도 그 바람직하다라는 그 합의를 이끌어낸 안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양 같으면은 기독교 관계로 해서 조항리 교회라든가 또는 예수교 서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그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에 그 평양 중심으로 활성화된 그런 그 근거 사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뭐 불교는 당연히 사리원의 성불사라든가 구월산의 월증사라든가 이런 그 성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교인들 중심에 북측이 그렇게 합의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성지순례를 갖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 볼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안으로 올리고자 합니다만은 통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안 관련 조금 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이낙연 총리 방일 후에 대한민국이 징용 문제에 대응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의를 다해서 이웃나라 왕 즉위식을 축하해 주는 아주 좋은 취지의 행사였고, 그런 점에서 평가되고 있지만은 최근에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전이 없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총리께서도 그 예결위에서 말씀이 계셨지만은 이번에 그 즉위식 참석자 방한을 하시면서 총리와의 면담, 또그 밖에 여러 주요 정계, 재계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현안 관련해서는 그 기본 입장이 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양국 관계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공감. 그런데 이 그리고, 스가 예. 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자면은 그런 어떤 원칙적인 입장 표명 이상으로 뭔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본 입장은 저희가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특히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이 철회가 필요하다 하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이 이를테면 세달 초에 그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고, 또 이어서 12월 달에 한중일 그 삼국 회의도 열리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양 정상 간의 회담 일정이나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우리는 늘 그 열려 있는 그런 그 정상 간의 만남을 그 기회가 되고 또 좋은 분위기에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두른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강제징용된 분들의 문제로 시작된 한일 관계는 근본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 취지도 우리 국민 개인과 그 다음에 전범 기업들 간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 청구권이 당연히 있다라는 위에서 배상을 요청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이 꼭 지켜지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네, 잘 유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께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뭐그 금강산 시설 이제 뭐 해체 가라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서면으로 할 수는 없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데 북측이 다시 이를 거절하는 그런 문건이 왔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갖는 기본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통일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당연히 보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상황까지 금강산 관광 문제가 천연되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북측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측이 일방적인 그런 그 요구로 시설 철거를 하도록 한다든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통일부가 보다 원칙적인 선에서 분명히 우리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해주시겠습니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현대아산을 비롯한 사업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외교부 장관께 네. 여쭙겠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은 스트리엘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다고 하고 곧 이어지는 그미 합참의장 방한 경우에도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요구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직접 지금 미국으로부터 이런 요구가 있습니까?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측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지소미아에 대한 재고는 일측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로 인해서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재고를 한다 하는 우리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소미아 미국이 뭔가 중재를 해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종료 결정을 했습니까? 지소미아 결정은 한일 간의 그 갈등이 촉발한 우리의 그 숙고의 결과입니다. 한미 동맹이나 미국과의 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상황은 본질적으로 그 원인 제공이 일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일본이 먼저 결자 해제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또 미국도 우리의 동맹으로서 이런 점을 일본 측에게 분명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해 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